중국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맥주 원료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퍼지며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병맥주를 중국에서 제조하는 일본 아사히와 기린도 혹 불통이 튈까 긴장하고 있죠. 우리나라 맥주 수입은 1위가 일본, 2위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 번째가 중국인데 당연히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산둥성에 있는 한 칭다오 맥주 공장. 맥주 원료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칭다오 맥주 측은 한국에 들어오는 맥주는 이 공장에서 만들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여전합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은 해당 맥주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사 먹지 않아요. 머리카락만 들어가도 저희 음식 다 바꾸는데 제가 기억하는 동안은 다시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제품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칭다오 맥주의 주말 편의점 매출이 한 주 만에 26%나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중국 음식점은 수입 감소를 우려해 아예 맥주를 바꿀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7, 8병 팔고 10병 정도가 나가는데 요즘에는 아예 찾으시는 분이 없어요. 다른 맥주로 대체를 해야죠. 잘 나가는 맥주로. 올 들어 수입된 중국 맥주는 2,700만 달러 규모로 일본과 네덜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지난해까지 수입량 1등이었던 중국 맥주 인기가 올해 주춤해진 건데 앞으로 수입 맥주 시장 판도가 중국에 더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일본 브랜드인 아사히와 기린도 한국에서 파는 병맥주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이번 사태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